안녕하십니까. 더붙다 제48회차 설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법계의 정관 가운데에서 3주차 무찰린다 나무 밑에서의 일인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개송으로 하나 살펴보십시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신자 진인 장념법소 주한 근자 의득상 이오 지수 수중현이 니라나 모이타 진리를 믿는 이가 진실한 사람 중에 어른이다라고 했어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절에 가서 절하고 빌고 이게 진리가 아니오요? 생자 필멸이요 회자정이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하고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라고 하는 이치들이 진리예요. 공수래 공수거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도 내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지 않는 법을 배워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이 진리예요. 비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절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법에 안주하면 머무는 곳곳마다 편안하고 이러한 법에 안주하면 머무는 곳곳마다 편안하고 그런 일을 가까이 하면 뜻을 얻어 높아지나니 지혜로운 삶이 삶중에는 제일 큰 덕행이라네 라고 했어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에 대해서 목동들을 비유를 해서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지혜롭게 살아라,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동을 비유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원정사 부근에 마을 저편에 보면 두 목동이 살고 있는데 한 목동은 어리석어서 강을 건너가는데 소떼들을 몰고 강을 건너가는데 이렇게 눈으로 대충 봐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떼들을 몰고 가가지고 강을 건너가려고 하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떼들이 전부 강물에 떠내려가 죽었어요. 이러한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한 목동은 자, 강 줄기를 따라 좀 가다가 어느 쪽이 제일 짧은가? 어느 쪽이 제일 얕은가? 어느 쪽이 물살이 제일 적은가? 이런 걸 살펴보고 먹이를 이용해서 가장 힘이 센 숫소들을 앞장세워서 물에 집어넣고 새끼소들을 뒤따라가게 하고 어미소들을 뒤따라가게 하다 보니까 한 마리도 안 죽고 강을 건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이치와 같이 이런 목동은 지혜로운 목동이요. 소떼를 몰고 무작정 건너가다가 소들을 다 죽인 목동은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나무를 자른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대나무를 자르라 하니까 칼 가지고 그냥 갖다 대나무를 쳐서 잘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톱을 갖다가 마디마디를 쳐요. 그리고 50분에 한 번씩, 10분씩, 15분씩 쉬어가면서 쳐요. 그러면 누가 과연 대나무를 더 많이 칠까요? 오히려 무작위로 치는 사람보다 마디마디를 치는 사람이 저녁 때 되니까 두세 배를 더 많이 치더라니.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의 삶도 또 나의 마음도 평안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영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비로소 우리 가정 편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백날을 해본들 이루어지는 게 있느냐는 이야기.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얻었어요. 사선에 삼통을 했어. 그래서 초경에 인연과 법,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하는 이치 인연과 법에 천안통을 터득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에서 그거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고, 독경을 많이 하면 독경을 잘하고, 염불을 많이 하면 염불을 잘하고, 쓰는 걸 많이 하면 사경을 잘하는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줄 알고, 지금도 그거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멍청한 사람 중에 최고로 멍청한 사람이야. 또 그걸 시키는, 있어요? 얼마나 우습느냐 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장 처음에 깨우치신 천안통, 인연과법.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우리의 고통은, 생로병사의 고통, 어디에서 왔는가 추궁해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무명 때문에 왔다. 무지함 때문에 왔더라. 그 이치를 아는 게 숙명통이에요. 그럼 그 무지함을 어떻게 깨야 되느냐? 무지를 뭐예요? 유지로 바꿔야 돼. 무명을 유명으로 바꿔야 돼. 그 유명이 바로 뭐예요? 지혜란 말이죠. 지혜는 바로 뭐냐?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색수상행식에 모든 것은 공한 이치를 아는 것. 그거 가르쳐 주려고 현장 삼장 스님이 반야심경 부처님 21년 동안 설한 반야경을 268글자로 해가지고 함축을 시켜놨어. 그 이치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다 깨달을 수가 있어. 관자재보살이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에 행심반야바라밀다 시조견 오온개공도 일체고 얘기야. 색상행식의 오온이 일체 공한 이치를 알고 일체의 고통맥란을 건넜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량미촉법 무한견해지 무의식계 문명 영무문명진내지 문호사 영문호사 무고진멸도 무지영모득 이모수도 없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따라고 했어. 무슨 얘기냐? 공안 가운데 눈기 코의 몸도 없고 색성량미촉법도 없고 고진멸도 사성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치가 바로 뭐예요? 공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라. 그 지혜만 터득하면 뭐예요? 파라밀다. 천득에 이르러. 그 이치가 바로 뭐예요? 누진통이에요. 누진통. 번뇌로자 달진. 번뇌를 싹 없애려면 뭐예요? 공안 이치를 알아야 돼. 그 공안 이치가 바로 뭐예요? 사성제 팔정도 12년 법이야. 그 이치를 깨쳐서 결국 무명을 없앴어요. 그게 누진통. 그래서 부처님이 사선삼통의 깨우침을 얻었던 것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고, 첫째 주에 7일씩, 일곱 곳을 바꿔가면서 법계 정관을 하는데, 첫 번째 주에 자기가 깨달은 그 자리에서, 당신이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니까, 확실히 맞아. 그러면 이 깨달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이 깨달음을 이치대로 깨달으려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실천행부터,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 불교는 그래서 실천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부터 해야 돼. 그럼 실천을 하려면 당신의 깨우친 이치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 되겠냐 해서 내세운 게 누구예요? 포현보살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부처님 깨우친 첫 주에 포현보살을 만들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실천행으로서 깨우침을 얻은 보살을 해서 포현을 내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보현의 십종대원이야. 10가지 보현의 실천 행을 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첫 주차에 마무리하고 둘째 주에
바로 니그로다 나무 밑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는데 바라문의 장로가 무라마네 스님이 하나 지나가다 당신 누구요? 하니까 나는 출가 사문이요. 그럼 올바른 바라문법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부처님께서는 악한 일을 제거하고 거만한 마음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깨끗하게 마음을 조복하고 배다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청정한 범행에 머무르면 법행에 머무르면 청정하게 머무르면 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그 바라문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내가 깨우쳤다라고 하는 용어는 상상도 못했을 때예요. 왜? 브라만들은 뭐예요? 모든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네들이 제일 많이 섬겼던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그니 신이에요. 아그니다라고 하는 건 불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촛불 키는 게 거기에서 유래가 된 거지 부처님 법에는 촛불 키는 거 없어요. 이것도 불교가 아니에요. 아그니다라고 하는 게 불신이에요. 그래서 불 켜놓고 거기에다가 배달을 읽어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브라만에서 했던 거지 불교에 상관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연등불이 하신 말씀을 촛불 켜놓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절하고 깨우침 얻었어요?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고들 있어 다들. 그럼 브라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에 계시다라고 얘기 안 하고 부처님이 당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잘못됐다. 신에 계시라고 해야 뭔가 먹혔던 상황인데 신에 계시라고 하니까 그럼 열심히 잘해보시오. 갔어. 이때 부처님이 뭐예요? 열반을 하시려고 했어요. 왜? 중생들은 전부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깨우친 것을 중생들한테 전할 수가 없다라고 열반을 하려고 하니까 범천, 제석천이 와가지고 중생들이 근기가 다 다르니까 지금부터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따로 하다 보면 지금 못 깨쳐도 언젠가는 깨우칠 수 있는 중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반한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근기에 맞춰서 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런 안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 600년대, 700년대 부처님 열반하시고 천년이 지나서 천태종을 만든 지스님이 바로 뭐요? 교상판석이다라고 하는 걸 해서 아한방등파냐 법파 열반이라고 하는 걸 구분을 했어요. 그전에는 아한방등 반야 법화 열반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셔서 천년 뒤에 나온 거야. 근데 뭐가 법화경이 좋고 뭐가 금강경이 소위경전이고 아 내가 허파에 그냥 하도 웃음 웃어서 구멍이 다 났어. 응? 부처님 돌아가셔서 천년이 지난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아한방등 반야 법화 열반이라는 용어조차도. 단지 부처님의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이때 나오는 범천 제석천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바로 뭐예요? 수악마 마구니를 제압을 하고서는 부처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 마구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를 뜻하는 것이고 제석천왕, 범천왕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파시티브적인 생각을 범천 제석천왕으로 맞는 게 이 아함경에 분명히 나오는 퀴즈래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범천, 제석천왕이 있고 마구니가 있는 줄 알고 그러지. 아니에요. 부처님 한 마음의 작용이야.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움직이느냐 부정적으로 움직이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움직여야겠다 하는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지금 당장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다음이라도 근기에 맞춰서 가르침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깨우치지 않겠느냐라고 마음을 가라앉혀요. 그리고 3주차에 무찰린다 나무로 가죠. 무찰린다 나무로 가는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야 돼요. 브라만 사상에서는 모든 나무나 모든 만물이 다 신의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깨우친 나무에도 신 기운이 있고 지금 부처님이 니그로다 나무, 무찰린다 나무, 돌아다니는 나무도 다 뭐예요? 그 나무 신들이 있는 걸로 봐. 우리나라 옛날에 촌에 사는 사람이 구렁이가 살면 뭐예요? 그 구렁이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집을 보호해주는 신. 그와 같이 26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했겠냐 이야기. 그래서 무찰린다 나무로 가서 있었는데 그 무찰린다 나무에 있을 때 갑자기 그때는 지진 활동이 있고 태풍 남쪽에는 태풍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다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심했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때 얘기도 한번 했잖아.
고지역이 높은 데는 굉장히 높지만 평야 지역은 한없이 평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한번 우기철에 오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쏟아져요. 그러다 보면 전부 물에 떠내려가서 죽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됐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칠때이 자리에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걱정스러워요, 안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 잠도 못 자. 그래서 차 아니야. 그러면 산 위로 올라가면 비가 아무리 와도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지요? 이게 피 아니야. 이게 전덕이야. 뭐 별거 아니요. 근데 뭐피안 하면 도로아미타불을 수천만 번 하고 뭐 이래야 피 안에 가는 줄 알아. 아니요. 그냥 산 위로 걸어가면 바로 피 아니요. 걸어갈 것도 없어. 내 마음에서 걱정되신 번데 싹 없애버리면 뭐요? 난피 안에 있는 겨. 도통한 겨. 뭘 가? 뭘 철을 야? 뭘 서방으로 가?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에 걱정근심만 없어. 이 자리가 바로 뭐예요? 극락도량이야. 아미타불 세계야. 뭘 가? 가긴 어딜 가? 돈 들여가면서 전국을 다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어떤 스님 해가지고 또 인도도 다니대? 잘 다녀. 야, 그래서 못 잘린다 나무 있을 때 태풍이 불어요. 불고 이러니까 지진 활동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 6년 고행했던 곳에 가서 다시 못한 거야. 거기에 화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내란자라가 그냥 필발라수나무 아래에서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3주차에 무찰린다 나무 쪽으로 갔어. 가서 있는데 태풍 비바람이 부니까 그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신이 바로 무찰린다 용왕이. 비가 나타났으니까 그 비를 관장하는 신을 누구를 등장을 시켜야 돼요? 용왕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용이 아니에요. 코프라예요, 코프라. 용이 되기 직전에 이무기야, 코프라. 코프라가 어떻게 돼요? 만화에 보면 얼마나 큰지 코프라가 그냥 온 나무 밑에 다 보호하고 부처님은 맨 해가지고 거기 앉아있대? 실제로 그럴까? 뻥도 정도껏하고 뻥도 정도껏 믿어. 그걸 믿더라고 다들. 그냥 등장시킨 거야. 그냥 설화식으로. 무찰린다 용왕이 그러지 않아. 어차피 당신 내가 보호를 해주니까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 깨달은 내용을 어떻게 돼요? 설을 한번 해봐줘라. 그래서 거기에서 설한 것이 어떤 경전에는 21일 동안 해했다라고 설이 되어 있고 어떤 경전에는 3박 4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어. 부처님이 일주일씩 7군데 장소를 변경해 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3주차에서부터 21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3주는 6주 때까지 그걸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헌에는 어느 문헌에도 6주까지 한 사실은 없어요. 그냥 3주체만 했지. 그래서 어떤 문헌에는 3박 4일이라고 돼 있어. 나는 신빙성을 3박 4일로 봐요. 21일 했다라고 하면 그럼 6주차까지 그것만 했어? 아니요. 4주차, 5주차는 그거 안 했어. 4주차에는 사천왕한테 좀 뭐예요? 바로 받아가지고서는 빨리타나프샤한테 공양 얻어먹었고 5주차는 가만히 있으면서 6주차에는 내가 어디로 가서 이 법을 전할까 했지. 이거 하질 않았거든. 이렇게 놓고 볼때 어디에선 21일을 설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기도도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도 있어. 근데 내가 볼땐 3박 4일이 더 정확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엄이다 그러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냐? 옛날에 부처님 그 경전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할때 예를 들어서 썼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게 없잖아. 나 군대 생활만 해도 사실은 타자기가 대대 하나 있었어. 대대 하나. 그러니까 우리 차례 오지 않아서 내가 행정병으로서 우리 교관들 교재 만들어 줄때 까만 모나미 볼펜으로 전부 써가지고 교재를 다 만들어 줬어요. 1년에 한 16권. 공통 과목이 16권이거든. 그걸 다 만들어 줬어, 교관들. 전부 내가 책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 볼펜으로 써서 책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교육예정표 같은 거는 철필, 가리방이라고 그래. 가리방 판 놓고 푸른색 그 가리방지 갖다 놓고 철필로 해가지고
쭉쭉 밀어가지고 이거 했었어. 그러면 2600년 전 아니면 부처님 법문이 처음으로 문자화 되기 시작한 것은 부처님 돌아가셔서 500년 뒤란 말이죠. 500년 뒤에 문자화가 됐어. 처음으로 인도에서. 그럼 이때 가리방을 했겠어? 뭘 했겠어? 이 기본적인 어떤 글자 표시한 거를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에서 이게 순서대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뭐요? 대낮에나 가가지고 의도다가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현장 스님이 17년 동안 가가지고 대승경련을 가져왔다 하지만 순서대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바로 현장 스님은 바로 대승경련을 가져왔다라고 하지만 반야경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온 거 아니야. 응? 그러면 그걸 중국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참뭐 붓으로 뭐 썼겠죠. 그지요? 그래서 내용을 쓰다 보니까 80권이 됐어. 그래서 80권 화음이야. 또 그걸 줄여서 하니까 60권이 됐어. 그건 60권 화음이야. 왜 차이가 나느냐? 80권 화음은 7처 9에 39품으로 되어 있어. 양이 많아. 60권 화음은 뭐예요? 7처 8에 34품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적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 종류고 우리나라의 화엄경을 최초로 전한 양반이 의상대사인데 의상대사는 어떤 공부를 했냐? 60권 화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상조사 법선계 210글자 나오는 게 60권 화엄에 총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그 210글자 뜻만 다 알면은 60화엄을 다 공부한 이치와 똑같고 반야신경 268글자 이치만 알면 21년 동안 부처님 설한 내용을 다 아는 것과 똑같아. 금강경 할 필요가 없어. 금강경 우리나라의 모든 종나라의 소위 경전으로 하니까 금강경만 뭐 하면 최고인 줄 알고 아 나 금강경 몇 번 읽었어 몇 번 썼어 노세요. 금강경 자체가 필요 없어. 온계공도 일체고액 요것만 알면 끝나. 금강이라는 자체가 공하다는 이치야. 허공이라는 얘기야. 내 본성이라는 얘기야. 그 공한 이치로 전덕에 가는 게 금강 반야 바람 일경이요. 온 개공도 일체고에 온 개공한 이치만 알면 금강경이 됐든 620분 반야가 전부 다 끝나버리는 게요. 화엄경 10조 9만 5천 48 글자가 결국은 법성 원흉 무이상 구례부동명이불 14글자면 끝나버리는 게요. 법성이라는 건 너와 내가 응?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다는 이치만 알면 한 발자국도 안 옮기고 뭐요? 공안통해. 이게 화엄경의 요체야. 그 이치만 알면 되지. 그걸 뭐하러 들고 다니고 쓰고 다니고 읽고 다니고 바쁘지들도 않아? 꿈속에서도 해. 꿈속에서 길 가면서도 이러고 다녀요. 참 미친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거 제정신이라고 보고 써.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고 써. 신랑이 밥 달라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무찰린다 나무 밑에 와서 화엄경을 써요. 그러면 80화엄, 60화엄, 40화엄은 뭐예요? 40화엄은 다 빼놓고 입법계 품만 해놓은 게 40화엄. 입법계 품. 입법계 품 뭐예요?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고 다니면서 결국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깨우침을 얻어. 자, 여러분들 제가 매일 천일기도 천일법문하는 매일 방송이 있어. 비록 5, 6분, 6, 7분 짜리지만 거기에 이미 내가 53선지식을 친견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부분에 대해 선재동자가 다 설해놨어. 여러분들 안 바꿨지만 나가 죽은 뒤에나 바보겠지.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보통 안타까운.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대해 설한 사람 난 아직 못 봤어. 53선지식 선재동자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어. 근데 내가 그거 다 설해놨어. 천일법문 좀 봐봐. 그래서 53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설해놓은 게 40화음이에요. 그럼 과연 화엄경을 설한 내용이 무엇인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삼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했어. 삼유. 삼유. 12연기법에서 보면 삼유를 유라 그래요. 유. 사랑하니까 끌고 갔어. 취했어. 그래서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앉혀놨어. 유. 그러니까 누가 태어나? 새끼가 태어나잖아. 그래서 생. 그 새끼가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고 죽어. 그래서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럼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모셔다가 유로 해놨으니까 나랜 놈이 태어나서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업이라 그래. 부모의 모습을 닮고 부모의 목소리를 닮고 부모의 성질을 닮았어.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업이라 그래. 그럼 이거 기도한다고 목소리가 바뀌어요? 생김새가 바뀌어요? 업장소멸한다고 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 내 부모가 없는데, 내 부모의 영향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 손가락의 모양이 바뀌었어. 기도를 한다고 어? 반곱슬머리가 바뀌었어. 아니면은 어? 성향이나 성질이나 이런 게 바뀌었어. 안 바뀌잖아. 자, 여러분들 절에 몇 년 동안 계속 오신 분들도 계셔. 앞에 예, 법사복 입고 있는 분들은 지금 몇 년 계속 오셨어. 그러면 거의 안 빠지고 봐봐. 겨울이 되면 이게 전부 뭐예요? 잔디와 같이 됐어. 근데 어느새 봄이 되니까 풀이 나왔어. 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봄이 돼 보니까 빨간 꽃, 하얀 꽃, 작약 이런 게 다 나왔어. 이게 바로 뭐예요? 업이야. 이게 업력이란 말이에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백겁적 집죄 1년 논탕리라 해서 백겁 또한 쌓은 죄도 한 생각이 다 없어진다라고 했지만 지금 내가 공한 마음을 만들면 다 없어지긴 하지만 그 업에 대한 과보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한 생각을 비운다고 안 받는 거 아니요. 지나가는 놈 뺨때기를 때려와서 가부좌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받아? 나가가지고 가다 만나면 뭐야? 맞아. 업력은 없앨 수가 없어. 그걸 왜 없애달라고 맨날 빌고 다녀. 돈 줘가면서 시간 뺏겨가면서 그럴 시간 있으면 내가 맨날 뭐라 그래? 자라 그러지. 자라고 한다고 뭐 밤중에 자듯이 그렇게 자라는 뜻이 아니야. 마음을 재우란 말이여. 마음을 재워. 그게 공이여. 삼유 때문에 생겨. 삼유가 뭐예요? 삼? 개야. 삼재는 뭐예요? 육개, 세개, 무세개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육개는 무슨 세계예요? 탐욕의 세계예요. 자, 새끼는 무슨 세계예요? 성냄의 세계예요. 무새끼는 무슨 세계예요? 어리석음의 세계예요. 그러면 육개는 탐욕의 세계인데 자, 육개는 총 몇 천으로 되어 있냐? 6천으로 되어 있어요. 새끼는 몇 천으로 되어 있냐? 18천으로 되어 있어요. 무색계는 몇 천으로 되어 있냐? 4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욕계는 탐욕의 세계다라고 하는데 바로 무슨 세계냐? 안입이 설신이의 세계예요. 왜? 눈기코염음뜻 때문에 뭐예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뺏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열받았다 좋았다. 욕심이 어디에서 전부 생겨요? 여기 생겨. 아니, 입에 설신. 그럼 눈기 코여 몸이 지 혼자 생겨? 뭐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옆집 신랑은 아내한테 잘하는데 이 웬수야지는 나한테 왜 이래. 옆집 신랑이라는 게 생겨야 열받는 게 생기잖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새끼야. 색. 대상. 색. 있는 거. 모양. 형체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색. 성향. 미촉법이야. 미촉법의 세계야. 그럼 안입의 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부딪혀서 번뇌를 만드는 게 66이 30번뇌 36번. 그 36번뇌가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하니까 108번뇌가 돼.
108번뇌가 퍼지고 퍼지니까 84,000번뇌가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번뇌 없애는 법을 84,000번뇌 하신 거야. 그러면 몇 번뇌가 생겨 여기에서? 84,000번뇌가 생겨. 108번뇌가 생겨. 이게 어디에 생겨? 마음에 생겨. 그래서 어리석음은 바로 마음의 세계야. 무색계는 마음의 세계야. 그래서 욕계는 아니비설 신의 세계요. 색계는 색성향 미촉법의 세계요. 바로 무색계는 욕계가 색계를 보고 일어난 마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이미 형성이 됐는데 없앨 수 없잖아. 이 색성향 미촉법을 없앨 수 없잖아. 신랑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상해 죽겠다고 해서 술공장들 다 없앨 수 있어 없어? 신랑 담배 끊지 않는다고 열받는다고 전매청 없앨 수 있어 없어?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대출을 안 해준다고 대한민국 은행 다 없앨 수 있어 없어? 그게 색계야. 색성향 미촉법의 대상이야.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전부들 뭐 바꾸게 해달라고 빌어?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합격시켜달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 결혼시키게 해달라고. 애기를 못 낳는데 애기 낳게 해달라고. 전부 대상물이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 없어? 근데 이거 바꾸게 해달라고 빌로 다니는 사람들은 제정신이야. 조금... 라이야? 근데 절에 전부 이러고 다니잖아.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이것만 잘 바꾸면 이건 바뀔 수 있어. 이거는 천지개벽이 돼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래서 부처님은 무색계 마음의 세계는 바로 사천이지만 제일 높은 천이 비상, 비상처천이야. 상이 없고 상이 없는 것이 아니기도 한 세계. 즉, 마음의 세계. 이것은 마음으로 다 쓸 수 있는데, 바로 욕계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면 선도 악도 뭐예요? 없어! 그러면, 봐봐. 욕계 육천인데, 욕계 육천이 일지야. 색계 18천이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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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의 4지야. 무색계 4천이 4지야. 3계의 몇지? 9지. 이게 3계 몇 천? 28천. 그럼 9천을 떠돈다는 게 바로 뭐예요? 9지를 떠도는 거야. 그럼 하늘을 떠도는 거야? 내 마음에 탐진치에 떠도는 거야? 탐진치에 떠도는 거야. 혹시 영가님이 9천을 헤맨다는 건 바로 영가님이 마음속에 뭐예요? 탐진치심이 혹시 아직 있다면, 영가가 있다면 꼬드겨서 밥 줄 테니까 오세요 해가지고 오면 뭐예요? 3계는 전부 공하다는 그 얘기 해주려고 부르는 거야. 그게 천도제야. 3계가 공하니까 쓸데없이 아직도 마음속에 뭐 원한이 있고 애증이 있고 애욕이 있고 뭐 내 뜻대로 못한 게 있으면 이제 그만 푸시오 이거야. 그런데 돈 너무 많이 들지 않아? 그리고 어느 조상이 살아있을 때도 내 새끼가 나를 위해서 돈 쓴다 그러면 애비 네 새끼들이 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래라 이러지. 아이고 나를 위해서 돈도 안 쓰고 이럴 부모들이 몇이나 되겠어. 죽으려고 하다가도 나를 위해서 돈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가지고 그 돈 갖다 주고 갈게요. 근데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응? 이거 없애게 해달라고 타불타불 이러는 거 좋아하겠어? 그러면 탐진심이 없어지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전부 공인데 흔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죄를 지네? 웃기지 않아? 자, 그러면 부처님이 내가 얘기했어요. 본래의 공한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내서 업을 만들어서 육두윤회를 한다는데 업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탐진치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육경의 세계는 못 바꾸니까 내려놓고 육군의 세계만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리니? 육바라밀로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공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 이치와 같아. 그러면 부처님이
색성량 미촉법을 바꾸게 하라 그랬어. 내 눈, 귀, 코, 영, 몸 뜻을 바꾸라 그랬어. 그래서 이거 싹 없어지는겨? 그럼 무슨 세 개만 남아? 6개만 남아. 6개. 6개에서만 부처님이 설을 해. 그래서 6개의 제일 아래가 무슨 천? 무슨 천이요? 사천왕천. 사천왕천은 불법에 귀의했기 때문에 여기선 강의 안 해.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야. 타화자재천은 바로 뭐예요? 내 마음에 누구 걸 뺏어야 되겠다, 이뤄야 되겠다는 욕심의 마음, 마라파피야, 마라파순이야. 하늘나라의 타화자재천 왕이라 그러지만 타화자재천이 내가 남들 잘 되면 배 아프고 남 못 되면 좋아하고 남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난 나쁜 거 안 받으려고 하는 탐욕의 왕, 타화자재천 왕이 마라파피아야. 그래서 부처님은 사천왕천에서는 법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상 법당에서 보편적으로 두 번째로 만든 게, 첫 번째로 만든 게 비로자나부를 세웠어. 내 깨우친 진리를 비로자나로 만들었어. 의인화시켰어. 그럼 이 깨우친 진리를 터득한 보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바로 뭐예요? 문수보살을 만들었어. 그래서 1차에는 비로자 만들고 2차에는 문수를 만들었어. 그리고 2차에다가 뭐예요? 부처님이 십신을 설했어. 십신. 10가지 부처님이 믿는 방법. 부처님이 진리를 믿는 방법. 그리고 사천왕천에서는 안 하고 바로 도리천에서 뭐예요? 십주를 했어. 야마천에서 뭐요? 십 행을 했어. 도설천에서 뭐요? 십 지를, 십 회향을 했어. 그 다음에 화락천에서는 안 했어. 화락천에서. 타화자재천에서 뭐를 했어? 십 지를 했어. 그 다음에 지상법당에서 등강묘각을 했어. 그래서 52개 위. 이게 화엄 중에 전체야. 그래서 세계문세계에서 안 했어. 욕계에서만 했어. 욕계에서만. 왜? 이게 결국 눈, 귀, 코, 혀, 몸뜻의 세계야. 그래서 내 눈, 귀, 코, 혀, 몸뜻만 다스리면 우리는 열반을 할 수 있고 해탈을 할 수 있다. 이게 화엄경의 요지야. 그래서 이걸 언제 했어요? 셋째 주에 무찰리나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설을 한 내용이야. 그래서 바로 욕계 육천에서 법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그럼 어떤 법문을 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걸로 하고 하여간 서너 시간 화엄경 끝내버려요. 누구는 뭐 20, 30년 허대. 난 서너 시간이 뭐 끝나. 20, 30년 뭐를 할 거 있어. 응? 서방영토 뭐 10항하를 가? 아니요. 1초면 끝나. 1초. 서방영토 가는데. 걱정거리만 싹 없애면 되지. 여러분 그 신랑하고 아침에 싸웠으면 그게 어디요? 지옥이요, 지옥. 해결하는 방법은 뭐요? 지금 문자 띄어. 내가 잘못했어요. 저녁 때 맛있는 거 해줄게요. 알았어. 그럼 그 순간 뭐요? 지옥에서 극락으로 간 거요. 서방 영토 뭐요? 간 거요. 아, 1초면 가지. 뭘 30년씩이나 하고 뭐, 하이, 뭐, 타불, 타불 이러고 다녀. 참. 그 시간 있으면 뭐예요? 마음을 채워. 자, 핵심 오늘 안 거 잘 기억 속에 놓고 다음 시간에 임하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얼마나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 줘. 신능득도 법치멸 도요 총문득지소도 유명히 일어나 모미가을 진리의 믿음은 능히 밝은 도를 얻게 하고 바른 진리는 바른 법은 일체 고통과 액난을 멸해서 피안에 건너게 하며 오온이 공한 진리를 들은 이를 따라서 지혜를 얻어서 이르는 곳곳마다 밝은 지혜를 드러내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밝은 지혜로 편안한 자신과 가족, 주변 만드시 기원 드리면서요. 더 붓다 4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Sin comentarios.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당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